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회에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미국 의회의 그 표결 시스템을 보니까 이 절차 투표 이거 저기 그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하면 잘못하면 이제 그 안이 완전히 부결됐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안건이 부결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원이 공화당이 우위잖아요. 우위죠. 그래서 만약에 그 표결을 해버리면 상원 통과죠. 통과되죠. 그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민주당 가서 민주당에서는 또 민주당이 많으니까 이게 또 반대로 하원에서 되고, 하원에서 왔다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표결에 붙여야 되냐 마냐 이걸 표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60표 이상의 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표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서로 간에 합의를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안건, 공화당의 안건에 대해서 살펴보니 대형 기업들 위주로만 지원하는 거지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걸 촉발시켰던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로비력이 통했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일단 수정안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무한대로 자금을 집행한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회사랑 가게 신용 부분까지도 처리를 할 기구를 만들고. 그거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예요. 아니 난 사회주의인지 모르겠고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게요. 아무튼 미국식 자본주의에는 분명히 위배되는 근데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빠집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도 하락 요인만 찾아가지고 지수를 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출발을 했다가 이때 유가도 계속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 그럼에도 이게 표결이 좀 지난번에 어제 이제 부결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5%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척 슈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오늘 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근접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동 주식시장 근데 표결을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줄줄줄 빠졌죠. 장 막판에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시간 외로 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척슈머가 여기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오늘 안으로 이거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자. 이런 식의 또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대응은 지금 사실 속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마냥 부결하기에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어제 또 특이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 법안 말고도 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 중소형사들 이거 고용 좀 나빠졌다고 해서 고용 해제하지 마라. 대신에 그 피해를 입은 만큼 내가 좀 지원해 줄게. 정부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의 언급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용 불안을 좀 완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시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었던 내용이긴 한데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하나 둘씩 변화를 보입니다. 뭐냐면 그래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그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에너지업 좀 급락을 하고 그것 때는 금융주들 문제가 좀 있는 건 알겠는데 야 그래도 수혜주에 있을 거 아니야. 온라인으로 매출이 강한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로쿠라는 이제 스트리밍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 때문에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나오고 사회적 격리를 하게 되면 넷플릭스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쿠라든지 뭐 이런 거 거기다 또 하나 있죠. 홈디포, 로이어 집 안에서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개인 PC나 개인 태블릿 뭐 PC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러 가야 되잖아. 온라인으로 다 아마존으로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어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 보잉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기 공장을 폐쇄했는데 11% 급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잉에 대해서 그 너무 많이 빠졌다. 과매도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하죠.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호적인 내용들 있죠. 우호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물론 이제 이러다가 이게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내일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가능은 하지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반등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 그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제 셰일 기업들이 그 감산에 저기 그 동참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 오펙 플러스하고도 저 미국하고 좀 되게 논의가 되는 건 없느냐. 그러게요. 있을까요? 그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국제유가가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상승 출발을 했었냐면 그때 텍사스 철도협회.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의 그 철도협회인데 그 텍사스 지역의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규제하는 협회예요. 여기에서 오펙 정례회담에서 여기를 초청을 했고 이 협회장이 한마디 합니다. 야 우리 미국도 감산에 그 의제 중에 하나로 삼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셰일 업체들이 문제인데 텍사스 그러니까 쪽은 텍사스가 그 대부분 다 셰일이죠. 텍사스 지역도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한마디 그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났던 내용은 뭐냐면 야 그러면 텍사스 말고 애틀랜타나 뭐 이런 데는 내 말이 이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야 왜 너희가 우리를 뭐 줄이라 말라 해 회사채 산다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그건 거고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사실은 그날 이제 미증시 하락을 촉발시켰던 게 그 이유였어요.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튑니다. 어제. 어저께 한 올랐어요. 뭐 여전히 이제 연준의 그 무한대 그 채권 매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 발표 직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었고 그랬는데 오후 들어서 모잠비크에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LNG 그 프로젝트 지역에 무장 뭐 공격이 있었다. 이게 그 근처에 사실은 그게 거기가 뭐 엄청나게 산유량이 많은데도 아니고 별로 영향이 없는 데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마이너스 2% 정도 보이던 국제유가가 플러스 4%로 확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아슬아슬한 거죠. 여기서 더 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부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죠. 대신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사스 쪽에서 일단 미국의 감산을 일단은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죠. 그거는 뭐 지지할 수 없는 거니까 상승 요인들이 좀 있고 중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진자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면 한 뭐 4월, 5월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뭐 원유가 급등할 수도 있는 요인들도 있죠. 그 때문에 많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우리도 이제 지난 주말에 저 그 이제 시골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드라이빙을 하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엄청 밀렸어요. 이제 우리도 뭐 거의가 끝나가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미국이 감산까지도 참여를 하면 러시아가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야 우리가 맨날 감산만 하고 미국 셰일 기업들만 이득 보는데 나 감산 참여 안 해 했었는데 미국이 참여하면 당연히 러시아도 참여를 하죠. 사우디도 오케이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미국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떨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어제 연준의 무제한 채권 매입 발표를 한 이후에 달러화가 1% 넘게 약세를 좀 보였었어요. 물론 이제 장중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달러화 환율의 상승
이것들이 좀 완만해질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네, 국제유가가 일단은 호재성 재료의 별 내용도 아니지만 호재성 재료의 반응을 하면서 4% 정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둘째. 네, 세 번째는 언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 지출 확대와 관련돼서는 시기상의 문제이고 아니 시기가 아니라 시간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에 해결된다고 보시면 국내 증시 어제 하락한 요인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뭐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죠. 대신에 그렇게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또 미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또 그거는 계속적으로 채널 K를 보시면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미국 시장 끝나도 미국 쪽으로부터 뉴스 플로우는 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